청와대가 이제 말년이 안 좋은 터기 때문에 뭐 비방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터로 옮겼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달쯤에도 조금 큰 재난의 소식이 들리는 형국이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 9군에서부터 산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가뭄이라든지 산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그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도 제가 그 터 자체가 조금 이제 재난을 맞기에 용이한 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번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의정부에 여기 성불사라고 있어요. 성불사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 유유자적하게 한 30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이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물이 이렇게 딱 흘러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사색을 좀 즐기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물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항상 물이 내려오던 곳이었는데 물이 싹 말랐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일어나는 가뭄이 뭐 몇십 년 만에 뭐 가뭄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 4월 달에도 산불이 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계속 어떻게 될지 한번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가지 이제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물 때문에 좀 난리가 많이 났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홍수도 많이 났었고 뭐 지진이라든지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까지 여러 가지 물과 재난이 관련된 재난이 많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고 그렇게 했지만 특히나 양기가 너무 가득 차는 그런 용산의 터 때문에 뭐 불에 대한 이슈라든지 지진에 대한 이슈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터널이 무너지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윤석열 정부 내내 뭐 세간의 말로는 이제 거기 청와대가 이제 말년이 안 좋은 터기 때문에 대통령 분들이 뭐 감옥에 가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뭐 비방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터를 옮겼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려오기는 하는. 근데 참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런 관습이라든지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임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긴급재난 그런 시스템을 좀 잘 이렇게 소집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촬영을 6월 중순쯤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월 달쯤에도 조금 큰 재난의 소식이 들리는 형국이다. 특히나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강하게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뭐 나라적으로 좀 잘 대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산과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